안녕하십니까? 비뇨기과 전문의 박성훈입니다. 저는 발기부전의 수술적 치료를 주로 진료보고 그중에서 특히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팽창 임플란트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팽창 임플란트는 현재까지 나온 발기부전 치료들 중에서 환자 만족도가 92에서 98%로 가장 높습니다. 지금 널리 쓰이고 있는 먹는 약인 비아그라나 시알리스 같은 경우에는 한 30%, 40% 정도 환자 만족도가 나오는 걸 비교해 보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라고 볼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할 땐 언제나 가능하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지속 시간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강직도는 자연 상태일 때보다 20대 때보다 더 좋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 전후로 차이가 나는 거는 발기력이 회복된다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감각이라던가 다른 성기능들, 사정, 오르가즘, 이런 기능들은 차이가 전혀 없게 되고요. 그리고 소변 본다던가 이런 거에서도 환자는 수술 전후로 차이를 못 느끼게 됩니다. 사실 치아 임플란트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치아 임플란트 받는다고 음식을 먹거나 씹거나 아니면은 맛을 보거나 이런 기능이 차이가 없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팽창을 시켜놓은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상대방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환자가 수술 받았나 안 받았나 여부를 알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팽창 임플란트는 현재 사람 몸에 이식되는 임플란트들 중에서는 기계적인 내구성이 가장 좋습니다. 수명도 가장 긴 편이고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나온 치료들 중에서 발기부전 치료들 중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수술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